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초겨울 하늘과 나뭇가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전봇대, 발걸음을 재촉하는 신호등의 깜빡거림, 도착을 예고하는 버스 도착 알림판, 작은 빛으로 반짝이는 에어팟의 표시 등, 잔액을 알려주는 버스카드 금액 표시기, 반복되는 에스컬레이터의 움직임, 수많은 차로 가득한 도시의 오후,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도 관심이 많았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새로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범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수원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생인 박준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DM을 받았어요. 인스타 DM을 통해서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기획을 말씀해주셨죠? 네, 맞아요. 네, 접근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약간 용어라든지 어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실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정말 이 부분은 다뤄야 될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은 보고 쓰는 물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지만 보고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안 보이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고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눈으로 화면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도 2010년, 2011년 이때 아이폰 3GS, 4 이런 그 기기들이 처음 국내에 소개가 됐을 때 사실 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놀라웠던. 아, 그래요? 네,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좀 졸라서 처음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웬만한 기능들, 심지어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그런 것까지. 대학생들이신데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나.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쓰고 계신 핸드폰이 아이폰 10R인 거죠? 네, 저는 10R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럼 일단 쓰세요? 터치패드를 이용을 하긴 하고요. 네네. 다만 이렇게 잠길 때 소리가 나고 그리고 열 때도 별도의 피드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접근자 설정으로? 네, 별도의 사운드로. 아, 스윽 하는 거. 기계 나사가 열리는 네, 사운드가 맞아요, 맞아요. 나는구나. 그리고 잠글 때도 일반적인 아이폰은 그냥 착 소리만 나잖아요. 네네네. 잠글 때도 이렇게. 아, 짱! 태양이 네. 나는구나. 짱! 아~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일반 안에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지금 iOS 13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네네네. 손쉬운 사용이 가장 위로 올라왔어요. iOS 13부터. 네. 그래서 이걸 눌러서 보이스오버를 키면은 보이스오버를 켭니다. 네, 그렇죠. 바로 손쉬운 사용. 네, 이렇게 요걸로 지금 보이스오버를 끕니다.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보이스오버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이거 설정의 손쉬운 사용까지 어떻게 찾아가서 켜냐. 그걸 수 있죠. 네,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하나는 네네네. 음성으로만 읽어준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터치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글자도 써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시리한테 다 말로 시키냐. 그거를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일단 궁금증 가장 많이 잘 말하시죠. 아, 손을 아 누르고 돌리면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아. 그 제스처가 있는데 보이스 오버 상으로는 이걸 로터라고 불러요. 로터. 네, 이 로터에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넣어놓고 껐다 키거나 뭐 속도를 제어를 하거나 네네. 뭐 사운드를 껐다 키거나 뭐 자막을 네. 설명을 나오게 했다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보이스 일단 보이스 오버가 꺼진 상태 아이폰을 딱 구매해서 네. 가지고 왔을 때가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애플이 굉장히 똑똑한 네. 회사라는 게 딱 여기서 느껴지는 게 네. 길게 눌러서 시리 호출하고 네. 보이스 오버 켜달라고 하면 바로 켜주거든요. 아, 초기 세팅 때는 시리를 이용해서 보이스 오버를 킨다? 저는 그렇게 해요. 아하. 보이스 오버 켜줘. 알겠습니다. 아. 보이스 오버를 네. 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바로 그냥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홈 화면이 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트위터, 네. 유튜브, 메신저. 아, 밀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약간 터치 방식이 좀 다르죠. 아, 네. 그렇네. 그래서. 그냥 누르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냥 눌렀을 때 빈 화면을 그냥 눌렀을 때는 트위터,
아. 메신저. 네. 그냥 그게 뭔지 알려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네. 아무것도 없는 걸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아. 잘못 누른 것 같죠. 아, 딱 느낌이. 에러 메시지 네. 같은 사운드를 낸다. 그렇죠. 여기 홈바가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올릴 때 네. 소리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아. 대고 있으면 아. 네. 여기 아래쪽 홈바에 대고 있으면 똑똑거리는 소리가 나고 네.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어. 올리고 떼면 홈 화면이고요. 아, 슝 소리가 나네. 네. 그리고 어? 똑똑 어. 이렇게 세 번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떼면 앱 전환기가 아. 열리는 아.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맥킨토시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컴퓨터 맥의 원래 네. 그런 컴퓨터에부터 이미 이런 보이스 오버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은 공식적으로 3GS부터 보이스 오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기본적인 사용 방식은 이미 그때부터 확립돼 있었다. 확립이 된 거죠. 평소에 그러면 폰으로 심심할 때 뭐 하세요? 저는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요. 넷플릭스 네, 그리고 네.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네. 보는 쪽으로 많이 좀 집중돼 있나 싶긴 한데 네네. 스포츠 경기나 야구 그 기사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야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방구석 리뷰. 아니 제 거 보지 마라. 제 거 보지 마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KBS 검정고 무신 아, 설명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느리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들으시기도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아, 그 돌리는 기능으로 네, 좀 빠르게 바꿔서 영상이 몇 분짜리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아~ 그다음에 제목 알려주고 아~ 네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아 12분 나오네.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들어보고 아 이거 재밌을 것 같다 하면은 재생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년 연속 통합 우승입니다. 소감은 동영상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를 플레이어. 접으면 영상 축소. 네 여기 아. 축소 버튼이 있어서 접을 수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 재생 버튼, 아. 일시 정지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 네네. 이거 검색을 하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검색창. 열어서 여기서 검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울이니까 아 위치를 외우신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외워놨고요. 아. 근데 넷플릭스도 잠깐 SNS 여기 들어가면 네 넷플릭스 나의 나라 범인은 바로 너 보좌관 아는 형 응답하라 네, 천 아는 보좌관 이렇게 트는 거 보시면 닫기 버튼 저 같은 경우는 또 화면 해설 콘텐츠들을 많이 봐요. 아 그렇죠. 자세하게 네 드라마 시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검사 누구가 증거물로 보이는 무엇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아. 식으로 그러니까 보좌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온다. 어? 설명하는 거네? 네. 제작자가 이렇게 만든 콘텐츠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안에서도 이렇게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 좀 빈도를 많이 높여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설명해 주는구나. 네네. 또 재밌는 게 기본적인 자막은 또 보이스오버가 읽어요. 아. 그러니까 드라마 상에 나오는 자막은 또 보이스오버가 읽어주기 아, 때문에 진짜. 네. 그리고 그렇구나. 드라마들도 뭐 셜록이나 뭐 데어데블이나 영어권은 잘 되어 있고 어 카카오톡도 많이 쓰고요. 아, 카카오톡 어떻게 쓰세요 그러면? 들어가면 네. 여기 지금 아. 좀 전에 화장실 가셨었다고 저 막 아 저 이제 사당이에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좀 센스 있게 이모티콘을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아 응원 라이언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수줍 아 네. 밑에 써져 있는 밑에 있는 그 내용을 아 네, 그렇죠. 말해주는구나.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 저는 지금 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뭐 우거우거를 아. 아.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써졌죠. 네. 그래서 아 전송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아, 전송이 그렇죠. 되고요. 두 손가락으로 두 번을 누르면 받아쓰기 모드 또 돼요. 받아쓰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하고 있으면 얼마나 받아 써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말을 하고 어? 다 썼다 이러고 또 두 번 누르면 거의 정확하죠. 거의 정확해요. 네. 접근성 모드가 켜져 있는 보이스오버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아. 그리고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아. 좀 지워지기도 아. 하고 네
여기에도 로터 동작이 있어서 뭐 붙여 넣을 건지 복사할 건지 그것도 아까 누르고 건지. 돌리는 걸로 네. 누르고 돌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그 로터라는 게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근데 아까 사진도 찍으신다고 혼자 찍진 잘 안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카메라 버튼 누르면 네. 카메라 사진 찍기 0명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 0명의 사람들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얼굴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한 개의 얼굴 왼쪽 상단 가장자리 근처 장면 설명을 해주는구나. 네, 그리고 특히나 얼굴에 대한 네,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해준다. 네 그렇구나. 그럼 네. 셀카를 찍을 수 있겠네요.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 근처 왼쪽으로 기울기 이 기울었다고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기울기. 디테일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기울이면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한 개의 얼굴 카메라 선택기 0명의 사람들 이제 셀카로 바뀌었어. 사진 찍기 그것도 얼굴 인식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한 개의 얼굴 찍어볼게요.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왼쪽 가장자리 근처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찍으면 찍히고 네 찍혔어 찍혔어 네 네, 기록을 남길 수 있겠다. 왼쪽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한 개의 얼굴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생각이 많아지네요. 페이스 아이디도 비슷하게 가이드를 주는 거죠. 페이스 아이디 하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돌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것도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세요. 네.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진행도가 몇 퍼센트다. 얼만큼 더 돌려야 된다. 네. 오늘 내용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누구나 사실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는 건데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 같은데 계속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시각장애인 친구 대피를 하면서 보통 친구랑 지내는 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장애인과 지내는 게 그런데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와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친구가 메뉴 좀 읽어줄 수 있어? 라든지 그런 데에서 오는 차이가 있는데 네네. 그게 바로 정보의 차이에서 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자유롭지 않아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사이에서 스마트폰이 엄청난 역할을 해요. 기술이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차별의 도구? 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좋은 말이다. 기술이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차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와, 그거 약간 소름 돋는다. 항상 접근성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도 네. 접근성, 손쉬운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야, 내 교수님이었으면 내가 A+ 줬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수면 위에 물결이 딱 칠 것 같은 되게 감사합니다. 멋진 말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뭐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쳐줬으면 좋겠다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그분들 입장에서 하기 불편하다 뭐 하기 쉽다의 개념과 조금 다르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접근성은 이 컨텐츠 아니면 이 기술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쓸 수 있냐 없느냐를 판가름해 버리는 요소가 된다.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곳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제가 아 장애인이구나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데 인터넷상으로 그냥 댓글 주고받거나 좋아요 싫어요 달고 뭐 거기에 댓글 남기거나 할 때는 제가 전혀 장애가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리고 딱 댓글을 보고 이거 시각장애인이 썼네 뭐 이거 청각장애인이 썼네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넷상에서의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을 깨닫게 될 것 같고 컴퓨터를 쓸 때도 맞아요. 특히 뭐 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살짝 다루긴 했었는데 이제 보이스오버를 넘어서서 아예 음성 제어까지도 이제 탑재를 맞아요. 했고 네. 음성으로 뭐 클릭도 하게 하고 이런 게 다 탑재가 돼 있는데 누군가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뼈저리게 중요하다는 거를 실감하게 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 발전이 엄청 잘 되고 있는데 그 기술이 조금 더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모두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 이렇게 흔드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